자가도 원단이 뭐야? 대체 그게 뭔데?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7부 내부 자가도 원단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험실입니다. 시험실. 제가 여기서 뭐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 이제 갑자기 과장님께서 여기 다 여기서 촬영할 거니까 이거 다 치우라고 하셔가지고 앵글을 찾다가 이제 여기 저희 세탁기랑 이제 건조기랑 있는 이쪽이 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앵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험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블로그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나 뭐 저희 바미블랑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 시험실에서 뭐 이런 저런 테스트 하고 있어요 하는 뭐 사진이나 영상들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시험실에서는 여기 세탁기로 세탁도 하고요. 건조기로 뭐 물론 세탁기에서 세탁할 때 뭐 삶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삶아보기도 하고요. 여기 건조기에 지금 자 여기 역류방지 쿠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건조하다가 정지된 네, 건조기에 건조기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저희 고객분들 리뷰 일일이 다 확인하고 또 그런 리뷰의 문제점들이나 또 궁금하신 분들 다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뭐 그 밖에도 뭐 현미경, 뭐 스타일러 여기 사진 딱 띄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뭐 가능하신 걸로. 네, 여기 스타일러. 그 밖에 뭐 고무장갑도 있고요. 네, 저울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솜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중량을 재보기도 하고요. 다양하고 재밌고 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공간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여기 7부 내일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거 또 건조기 사용이 될지 안 될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드리던지 아니면 블로그, 저희 블로그 찾아보시면은 저희 블로그에는 제가 더 많은 내용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한번 놀러와 주시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서이츠 화영입니다. 메르베 사실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오늘 촬영하는 오늘이 또 입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추위에 눈까지 내일도 눈이 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메르베는 봄바람이 잔뜩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이제 봄바람 기념으로 여기 벚꽃 옷 들고 나왔거든요. 요거 가지고 메르베에서는 봄, 여름 원단은 또 아이들 위해서 내복 만들 때 어떤 원단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 여름 원단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제가 사실 작년 여름에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크게 정리를 해보니까 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아기들 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인견. 여기에서 인견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테셀, 모달, 반부 모두 다 그냥 오늘은 인견이라고 통칭할게요. 레이온에 속하는 원단이기는 한데 이거는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견. 그 다음에 린넨. 요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메르베에서는 그 중에서 면을 사용합니다. 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뭐 부드럽고 자극이 적고 흡습성이 좋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열이 많은 아기들에게도 사용하기 좋고 아기들은 어렸을 때 이제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에도 좋기 때문에 면 원단을 메르베에서는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면 원단 중에서도 저희는 판매를 할 때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기 저희 자가도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자원 원단이 뭐야? 대체 그게 뭔데?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7부 내부 자가도 원단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가드 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자가드 원단 이렇게 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가드 원단이라고 하면 모양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올록볼록하게 짠 놓은 천을 자가드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보면 전부 다 뭐 카펫이나 뭐 굉장히 두꺼운 재질로만 원단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여름 원단으로 사용된다고?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가드는 단순히 모양이 윤곽이 드러나도록 짜놓은 무늬의 방법이지 실의 종류가 아니라는 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이라는 실을 가지고 자가드라는 기술, 무늬를 넣은 직조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메르베 원단을 자가드 원단이라고 하는 이유를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 원단이 스트라이프처럼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메르베는 30수와 60수의 원단을 서로 짜 놓아서 너무 원단이 너무 얇으면 원단이 늘어지기 쉽고 내구성이 약해서 세탁 시에 쉽게 찢어지거나 뜯어질 수 있어요. 평면 네이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은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더 두꺼운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아기들이 입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르베에서는 이렇게 30수와 60수를 골고루 섞어서 자가드 원단을 만들어서 내구성은 높이고 원단은 얇고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30수와 60수 원단을 이어서 만든 자가드 원단 7부 네일을 언제부터 또 언제까지 입으면 좋을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날이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인 4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메르베 인스타그램 후기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의외로 또 이렇게 7부 내복을 입혀서 있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기들 열날 때 아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이 나도 엄마 마음에 옷을 다 벗겨놓기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를 때 열이 날 때 이렇게 얇은 소재의 옷을 입혀준다거나 근데 의외로 또 한여름에도 그러면 덥지 않을까? 하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한여름에 실내에서 냉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7부 네일을 많이 입혀주세요. 그래서 두루두루 잘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7부 네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7부 뭐 한 요 정도 선까지가 7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요까지 이렇게 맞아서 딱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입히시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구매하셨을 때 좀 길게 입히시다가 점점 원력에 맞아서 또 7부로 예쁘게 입히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좀 짧아져도 뭐 계절이 많이 차하거나 추운 계절이 아니면 이렇게 별로 불편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입히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서 저희가 준비한 자가드 원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자가드 원단은 실의 종류가 아니라 모양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짠 무늬의 방식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메르베는 이렇게 30수와 60수를 번갈아 가면서 짠 자가드 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얇은 부분과 두터운 부분이 같이 있어서 내구성은 높였지만 시원하고 통풍이 좋게 해서
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거 7분의 2 4월 초순에서 10월 초순까지 보통 추천 많이 드리거든요.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기들 여름 내복으로 쓰이는 뭐 원단이나 무늬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베TV였습니다.